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 민주당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.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 이후에 무성하던 당내 발언이 일시에 얼어붙었고 그 분위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. 미래통합당은 할머니의 절규에 분노한다며 진상조사 TF를 가동했습니다. 보도에 조정민 기자입니다.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도 민주당은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았습니다.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. 다만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.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껌껌이 대응하지 말고 전체적 흐름과 맥락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를 가동한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규 섞인 내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의 노무현 정신의 DNA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.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며 일갈하시지 않았을까요?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이 할머니의 기억력과 논리 정연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. 윤미향 당선인은 이번 사태 이후 당의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.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 개원 전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조정민입니다.